유명 대학 대학생이나 고학력자도 가짜 뉴스와 같은 엉터리 인터넷 정보에 잘 속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 스탠퍼드 대 연구팀은 언론사에서 기사의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체커와 역사가 스탠퍼드 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이 이들에게 엉터리 웹사이트의 게시물을 읽고 신뢰도를 평가하도록 했더니 팩트체커가 모두 이를 알아낸 반면 역사가는 60%, 재학생은 40%밖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. 연구팀은 팩트체커는 기사의 출처를 훑어보며 수평적으로 읽어 잘 안 속지만 역사가와 대학생들은 한 기사를 파고들며 수직적으로 읽어 가짜뉴스에 잘 속았다고 분석했습니다.